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진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니면, 저는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 부럽다라고 느끼는 그 구약의 참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고 약속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된 것,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완전히 자기네들 것으로 받는 것은 못 받았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성경이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느냐? 거기서 주님이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볼 때 차별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전혀 차별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약속을 주었어요. 자, 이방인과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말씀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는 가르쳐주기 위하며,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만물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모든 권세와 통치가 다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 알아셔야 합니다. 구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신들 위에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다. 그런데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중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가 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면 이 구약은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메디테리안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라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같지만 사실상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자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진 사건이고 역사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고자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향해서 가다가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들의 약속과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그 영원한 약속은 너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거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그 땅을 소유하는 기업을 얻게 된다. 그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가나안 기업은 나라가 되어질 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모든 약속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난다고 말하면 사라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고 그 땅에 거하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터를, 그 기업을, 그 성을 지으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그는 알 수 있었냐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조차도 달라 그랬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자기가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으니 죽어도 살 거라고 믿어서 그 일을 순종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 어땠어요? 사라가 가진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어떤 약속을 가졌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와서 여러 왕들이 나와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걸 약속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오늘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똑같이 이삭을 낳으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믿으신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이삭을 낳으면서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많은 왕이 나타나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약속을 사라는 보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죠. 하지만 이삭을 봤을 때 사라가 기뻐 웃었어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 웃은 자가 되었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어지도록 많은 민족과 많은 왕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건 보지 못했어요. 또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가 가진 약속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믿음의 증거를 모세는 받았죠. 그 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출애굽이 이룬 일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약속인데 비록 모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모세는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제사를 행했어요. 유월절 피 흘림과 그 피의 예식을 행한 이 모든 것들은 28절 말씀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애굽에서 받는 수모를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세라,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와 어떻게 이렇게 했나 어떻게 참으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 이것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떻게 이거보다 더 대단한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진들이 약속과 믿음의 증거는 가졌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이방인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과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과 부르심과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구약의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래서 어떤 그 성막을 얘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막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비유예요. 다 비유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예비한 건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좋은 거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어.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는 헬라어 시작이 알파고 헬라어 끝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시작과 끝, 무엇의 시작과 끝? 이 땅의 창조의 시작과 이 땅의 종말의 끝.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창조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구원의 끝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지은 건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태초에 그 베레시트에 왜 예수님의 구원을 말했느냐 하면 이 모든 지음받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예비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끝에 오신 거예요. 예표를 구약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끝에 오셔서 참 구원, 참 나라의 성립, 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때가 이르매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난 것은 이 앞에 전초전은 다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무엇을 해서 주신 거냐? 율법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택함받은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의 할례를 가진 자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방인도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유업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가졌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 저 천국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진 약속 뭐였어요?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니 그 나라를 누굴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만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 약속을 가진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은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사라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한 자들에게 모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에 예식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약속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대요. 우리가 아니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할 때 그 구약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같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을 가진 상속자, 이삭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인가? 오직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자손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택하여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택하여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 온전함을 이루어야 해요. 사라가 받은 약속도, 모세가 받은 약속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한 모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볼 때는 믿음의 선진들만큼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가 되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또 입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시인하고 전파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의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때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시는 것. 하지만 그 중에 구약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도 각각 주시고 쓰임받는 것도 각각 주시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할 때 그 모든 뜻이 온전히 다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구약의 모든 자들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온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33절, 34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싸워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나라들을 이겨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뭐예요?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어떤 음행의 역사들은 암몬과 모압, 또한 어떤 부귀 영화로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들, 아수르와 애굽, 어떤 권위의 능력의 그 권세로 우리를 갖다 노예로 삼으려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십자가의 그 도, 그 공의를 내 의로 삼고 항상 그 모든 것에 비추어서 사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은 자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할 때 사자의 입을 막았어. 자, 사자의 입을 막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구약에는 보이는 사자를 다윗이 그 입을 막고 이겼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사자는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떡하든지 나를 물어뜯고 어떡하든지 나를 끌어내리고 어떡하든지 나에게 피를 흘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 불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불의 세력, 보이지 않는 거짓 은사들,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가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능력인지 참 능력인지 볼 수 있으려면, 알 수 있으려면 내 안에서 참된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마지막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어떡하든 택한 자도 속여서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리처럼,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겨야 돼요. 이기고 승리해서 이방인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이방인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 내 심령 안에 있죠? 또 내 주위에 가족에게 있죠? 이런 이방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어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맞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마지막 때 오신 예수님 마지막 때 이루시는 이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다. 그래서 이 동역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걸. 아멘. 우리로 온전케 함을 이루도록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이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만큼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고난 안 당하면서 우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계획하셨다라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아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